제자 훈련에 성공하면 평신도의 자아상을 정립해 줍니다. 자기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피동적으로 반응하는 손님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헌신하는 교회 주인이 됩니다. 교회의 체질이 건강하게 되고 소모적인 일을 가지고 싸우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안고 함께 손을 잡는 교회가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만 하면, 목회의 본질을 바로 붙들기만 하면 거기에 사는 길이 있고 침체를 벗어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